예, 안녕하세요, 송대리입니다. 아, 예, 지금 아까 전에 파고랑 다 이제 스탱을 칠했어요. 오일 스탱. 딱 칠하고, 물론 틈새까지는 못했어요. 왜냐면 저게 위에가 위험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 못했고요. 여기 아치형. 이것도 어저께 칠했고, 가보실까요, 한번? 네. 이게 몇 년에 한 번, 2년에 한 번은 좀 이게 칠해줘야지. 이게 좀. 부식도 안 되고 이게 보호가 되는 거죠 이게 보기에도 좋고 그렇죠 예. 입받고 하니까 이거 와보세요 여기는 이제 의자도 칠했고요 여기도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테이블하고 의자도 칠했고 여기 데크 펜스 그 연무 펜스 있잖아요. 여기도 한번 붙여주세요. 전체적인 거 중앙광장. 네. 오늘 그러니까 전 직원이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이제 다 한 거예요. 화반장님도 아까는 칠했잖아요, 여기 뒤에. 예, 맞습니다. 그렇죠? 네. 더운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. 예, 네, 다음에 뵙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네. 송대리님 지금 뭐 하십니까? 아, 지금 오늘 파고라 스테돌 칠하고 있어요. 예, 저 스테돌 해가지고 지금 이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다 갈라졌잖아요. 네. 예. 이거 칠함으로써 이게 좀 방수 효과도 있고요. 예, 남은 거 오래 가요. 아, 화장실 밑에 칠하고 있잖아요. 아, 이게 그렇긴 한데 일단. 근데 이게 잘 들리겠어. 좀 바짝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바짝 와야지. 예. 여기 되게 높아요, 여기가. 위험하지 않으세요? 원래 안전모를 쓰고 하는 거예요. 네. 근데 오늘 그냥 그렇게 높아 보여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. 그래서 여기 지금 소장님, 과장님, 반장님, 전 직원이 다 나와서 저 칠하고 있어요. 원래 업체줘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자발적으로 하면 관리비도 절약이 되니까. 네. 네. 잠깐 칠하는 거 한번 칠할 때 별 따라 이렇게 칠하면 돼요. 별 따라. 별 따라. 보이세요? 아, 잘 안 보이네요. 잘 안 보여요? 네. 멀리서 찍어. 멀리서 찍어. 멀리서 찍어. 네. 이게 별 따라. 별 따라 이렇게 찍으세요, 이렇게. 네. 네. 하여튼 다 칠하면 보여드릴게요. 네.